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 별상도령이라고 합니다. 아, 혹시 실례지만 신 받으신 지는 얼마 되셨는지? 저는 이제 7년 차 됐고요. 네. 7년 차면 꽤 되셨네요? 네. 아,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 7년 동안 이 오시면서 네네. 기억에 남는 손님분이 계실까요? 네, 그래도 7년 차 됐으니까 그래도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분이 그래도 좀 몇 분 있죠. 오, 그러면은 약간 이런 분 특이했고 아니면 선생님이 내가 성사시켰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그때 지금 그 이제 그때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22살이니까 이제 학업 때문에 왔었어요.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될까 안 될까. 네. 근데 자기는 공부를,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오고 자기 언니들이랑 같이 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점수 가는 대로 뭐 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8개면 8개, 뭐 5개면 5개 뭐 쓴 데 있느냐? 그래서 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 될 거다. 자기가 원하는데, 자기가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그러면은 1부터 뭐 5까지 썼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자기는 뭐 점수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 그 선생님들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된다고 했는데 다 된다고 해놓고도 이제 불안한 거죠. 엄마가 뭐 안 되니까.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초하루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다음 달 초하루에 왔는데 아 그 전에 전화가 왔어요. 좋은 소식 있다고 했는데 진짜는 이제 뭔가 이제 중간에 합격이 된 거예요. 수시로? 근데 그게 예 네, 그게 만약에 다섯 가지라고 다 된다고 했는데 그 다섯 가지가 다 된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골라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제 해야 될지 몰라서 선택장애 온 거죠.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원하는 데는 만약에 뭐 수원이다 아니면 서울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선택장애가 온 거죠. 그래서 그때 제가 8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된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갔어요. 그래서 저도 신기했고 주변 사람들도 좀 놀라워했고 이제 특히나 이제 자기를 공부를 안 했다고 오늘 해서 붙은 그 본인이 더 신기했죠. 그럼 선생님이 따로 뭐 비방이나 이런 네네. 대처를 안 해주셨는데 그냥 선생님 말만 딱 나온 거예요?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니까 뭐 될 거다 하고 그냥 내가 초 하나 켜드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하고서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목록을 제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. 그건 이제 종이에 올려놓고 이제 할아버지 이제 제가 모르니까는 그래도 이런 말을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제 초 이제 하고 사주 올린 거 그대로 이제 다 탈퇴까지 올려놨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연락 오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오는 날이잖아요. 중간에는 안 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이제 어디를 간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됐죠. 아직까지 이어오고 계신 건가요? 네네네. 역시 자식이 잘 돼야. 그렇죠. 나는 자식이 또 아프거나 자식이 어딘가에 합격이 되거나 뭐 잘 되면은 부모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비는 거에는 뭐 무쇠도 녹는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 거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용어까지 잘 모르는데 그런 거 듣고 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혹시 더 있으신가요? 그거 말고 또 아픈 분을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상가집이나 이제 뭐 결혼식장에 갔다 와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을 가도 이제 병명이 없어서 이제 이런 데 오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가 이제 주당 맞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왔는데 딱 보니까는 이제 상가집을 자기가 간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갔다 와서 이제 탈이 난 거예요. 예, 네, 탈이 난 거. 그리고 원래 체질 자체가 별로 이제 그런 거가 안 맞고 자기 자체도 이제 사주에 그런 게 있는 분이더라고 이렇게 봤을 때. 그래서
병원을 가도 안 되고 여기 오기 전까지 병원도 이렇게 계속 다니셨나 보더라고. 그러니까 좀 몸은 몸대로 좀 허약해진.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일을 했어요. 그 대수대명이라는 그런 일이 있는데, 그래서 사람 대신에 이제 동물이든 그런 닭이든 돼지든 이렇게 바치는 일이거든요.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만약에 오전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에 끝났는데, 일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. 오전에 식사할 때는 뭐 먹지도 않았어요. 근데 식사를 하고 밥을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막 일주일 식사 양을 다 드시고, 원래 고기도 안 드시는 분인데, 그 자식들이 놀라더라고요. 야채만 먹고 이런 김치만 먹고 하는데 고기도 먹고,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. 지금은 괜찮아요. 그런 거 없고, 탈 없고. 근데 그걸로 인해서 탈이 없는 건지, 근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많이 좀 튼튼해지신 건지. 그러고 나서 많이 괜찮아지셨어요. 그래서 그분도 손님이 됐죠.